오늘의 책은 아트 씽킹입니다. 아트 씽킹은 탐구를 위한 공간을 지키는 프레임워크와 창조적 습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야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예술적 사고, 이른바 아트 씽킹이 새로운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구성원들이 20%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20% 타임제는 구글이 가진 창조력의 비밀이라고 인식된 가운데 지메일과 애드센스는 실제 20% 타임제를 통해 개발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1906년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80-20 법칙, 이른바 파레토 법칙은 객체 기반의 사고로 서로 다른 영역을 분리시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창조적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목표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는 이른바 스마트 목표 설정 기법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관한 질문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창조적 조직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루는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구루보다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11세기 11가지의 학위를 수여했으나 현재는 67가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전문화의 시대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삶을 살아라. 7가지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는 바로 넓게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체의 삶은 영어로 whole life인데요. 이것을 전체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히 다른 대안도 없어 보이더군요. 아무튼 이것은 일과 여가를 따로 구분 짓지 않고 결합하는 넓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일과 여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질문,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더군요. 전체의 삶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스튜디오 타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의식이나 습관으로 유지되는 정신적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20% 타임제라는 것도 이른바 스튜디오 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타임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에너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에는 신체, 감정, 정신,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에너지는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전환해주면 에너지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책상에서 정신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다시 정신 에너지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관리하게 되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20 법칙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객체 기반의 사고라는 것이 있더군요. 이것은 전체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보고서나 숫자, 상품과 가치, 또는 성과와 순위처럼 구별하고 나누는 사고방식인데요. 객체 기반의 사고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80-20 법칙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죠. 빌프레도 파레토가 1906년 처음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른바 파레토 법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80-20 법칙은 대표적으로 객체 기반 사고인데요. 중요한 것은 나누고 분리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위대한 발명의 시작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80-20 법칙은 다르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적 과정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힘든 사실 중 하나일 테죠. 시도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책은 곧바로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도 예술가가 되면 곧바로 새롭고 거창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아트 씽킹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